이러고도 아니라고 할 거야?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? 오빠, 내 핸드폰으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오빠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? 실망이네. 뭐? 비겁? 네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넌 피부과에서 몰래 마취크림까지 빼돌렸어. 오달림 씨 내쫓으려고 불법적으로 의약품까지 손댄 건 너잖아. 이건 이번엔 도가 지나쳤어. 이건 범죄야. 아니라고 했잖아요. 이 문자 잘못 온 거예요. 다른 사람은 착각해서 잘못 보낸 거라고요. 어떻게 하면 믿을래요? 아, 병원에 확인해봐요. 벌써 손 써놨겠지.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 테니까. 아니라는데 왜 자꾸 이래요? 그럼 구혜리 씨 부르든가. 삼자되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구혜리 씨가 소스를 먹였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? 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. 네가 구혜리 씨한테 소스에 마취크림 넣으라고 시킨 거야? 오달림 씨 혀가 마비되도록? 난... 결국 네가 네 입으로 네가 한 짓을 인정한 꼴이 됐네. 그동안 설마 했는데 이런 짓까지 하다가. 오달림 씨가 식당에 있어서 모두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.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. 이 회사에서 나갈 사람은 오달림 씨가 아니라 홍세나 너야. 이번 일 절대로 묵과할 수 없어. 지금 당장 회장님께 보고하러 가야겠어. 잠깐만요. 세나 아무 잘못 없어. 모두 내가 지시해서 한 일이야. 대표님, 내가 다 설명할게요. 세나 너 가만히 있어. 둘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. 나가 있어.